바위틈에서 일하는 녀석이 정신없이 아침밥을 해결합니다. 뷔페 식당에 온 저의 모습 같네요. 이 생물은 시큐컴버로 우리에겐 해삼으로 잘 알려진 생물입니다. 어른들의 술안주로 인기 만점인 해삼은 4억 3천만 년 전부터 지구에서 살아온 터줏대감입니다. 이들의 주먹이는 작은 유기물들로 촉수를 이용해 바위나 모래 속에 있는 유기물들을 집어먹는다고 합니다. 이들은 오랫동안 살아온 만큼 그 종류와 생김새도 무척 다양한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삼부터 화려한 색채가 돋보이는 해삼과 고개를 쭉 뻗은 해삼, 거대한 몸집의 해삼도 있습니다. 아시아권에서 해삼은 고급 식재료로서 인기가 많습니다. 실제로 해삼이라는 이름 역시 바다의 삼이라는 뜻으로 영양가가 높고 맛도 좋아 지역의 별미로 각광받기도 했죠. 하지만 의외로 해삼은 못 먹는 종류가 더 많다고 합니다. 해삼은 약 1100종이 넘는데 그중 식용 가능한 종은 60여 종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.